네. 자, 이제 10월 25일 월요일 저녁 순서 시작하는데요. 아니, 나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앞에 뭐 사자 뭐 떴고. 사자가 사기꾼의 사자 아니냐고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네, 앞에가 뭐 삼자건 사자건 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앞에 오자도 달수 있고요. 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뭐 댓글에서 다 나오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토끼 뜻인 거죠? 맞습니다. 87토끼니까요. 아직 사자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87토끼. 자, 그러면 오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진권의 박진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누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눈이 맞죠? 맞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장님. 자, 오늘 증시는 뭐 아침에 시작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안 좋지는 않았네요, 그죠? 근데 초반에는 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확 쏟아지면서 대형주들이 쫙 다운되면서 시작되는데 금방 다 복귀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만 조금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았고 이제 거래소 쪽이 오늘 좀 많이 좋았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들, 뭐 조선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하고 또 이제 원전주들 좀 강세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 거의 웬만한 종목들 많이 다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또 이제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주들은 거의 다뭐 자율적인 기술적 반등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계속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많이 견인시켰던 그런 흐름인 것 오늘 대형주 딱 오르는 거 보면서 같습니다. 네. 혹시 기관에서 자금을 집행했나?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기관 자금을 오랫동안 아, 운용해 봐서 네. 자금이 집행되면 이런 종목 사야지 하는 포트폴리오가 아, 있거든요. 네. 딱 그런 종목 중심으로 올라오길래 아, 오늘 기관들이 기관, 돌았구나. 네, 혹시 동향하세요? 오늘 어떻게 기관 되는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조금씩 사긴 샀어요, 거래소를. 외국인도 초반에는 팔다가 네. 오후장에는 이게 매수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2,588억 샀네요. 네, 많이 샀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이제 좀 낙폭이 컸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샀는데 저는 네. 지난주에 계속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한게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제 석탄 채굴량 좀 늘리는 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단기 피크를 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자재 강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감에 빠졌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한 번쯤 좀 단기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룸이 한번 생기겠다 싶었는데 네. 계속 안 생기다가 오늘 좀 그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몇개 있군요. 아, 오늘 대부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생했던 종목들, 네. 뭐 그런 종목들 좀 많이 오르고, 네. 특히 뭐 가장 강했던 게 오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 뉴스가 지난주부터 나왔었어요. 차량용 반도체 이제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기미가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저희도 뭐이 시간 통해서 그때 저희 전문님이랑 얘기할 때 소비주의 최고봉 자동차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 월요일날 뭐 계속 이제 자리 잡다가 오늘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계속 이제 못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4분기 들어서는 이제 거의 공장이 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 뭐 기아, 그다음에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레포트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줬고요. 네. 뭐 모비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부품사들 다 대부분이 좀 오늘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꽤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도 이제 한수원 사장님이 말한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수주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도 뭐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영국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 이제 원전을 조금 계속 더 투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그린 에너지에다가 이제 원전을 좀 원자력 발전을 조금 집어넣을 것 같다라는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IAEA도 뭐 이쪽이 대체 불가능한 이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지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원전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그동안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오늘 뭐 지금 가장 기관이나 외국인 많이 매수한 게 아마
거래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 가장 오늘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좀 많이 매수가 됐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두 개가 많이 매수가 됐는데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많이 억눌렸었던 고매도도 많았었고요. 많이 억눌렸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특히 이제 원전 하면은 뭐 가장 핵심 수혜 받는 게 이제 한전 기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전 기술 뭐 한전 KPS도 많이 오르고요. 네. 관련돼 있는 원전에 관련돼 있는 기술 많이 지원하는 업체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일진 파워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네. 뭐 우진이라든지 뭐 서전 기술 뭐 해룡 실리콘 뭐 이런 거 최근에 좀 이런 개별 작은 기업들도 많이 오르는데 큰 종목 중에서는 이제 두산 중공업은 이제 저희 대충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두산이랑 좀 두산 중공업이 좀 강하게 좀 올라주면서 아. 원전 관련 흐름을 실어줬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전기차들이 이제 전기를 어느 정도 막 확산이 되면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상황에서는 그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전기료가 지금보다 50% 이상 올라가고 또 이제 공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네.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하에서는 그린 에너지로 이 그린 에너지가 아닌 것 같지만 그린 에너지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 좀 주가를 강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이어질까요 혹시?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뭐 국내로만 따지면은 뭐 계속 탈원전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소형 모듈 원전이 이제 또 시장에서는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다못해 일본도 지금 다시 또 원전 얘기 막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체 에너지는 한계가 항상 있단 말이죠. 태양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다 그런 한계성이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고 저렴하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원전 같은 경우가 뭐 소형 모듈 원전이 됐던 뭐 대형도 지금은 안 하는 추세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시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네. 2차 전지가 필요한 게 이제 전기차 체험에 필요하다라면은 또 전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원전도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전기료가 유가보다 더 비싸지면은 전기차 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뭐 그렇다시피 전기가 제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네. 상황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결국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1편을 좀 차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수소도 그렇고 다 제가 봤을 때는 원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전이 가장 뭐랄까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가장 효율성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로 가는 장기적인 플랜의 그 중간 과도기쯤에 불가피하게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그 대체할 수 없는 그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 풍력이라는 한계도 있고 태양광이라는 한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기차를 타야 되는 게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탄소가 더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뭐 석탄 채굴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못 따라가니까 원자재 인플레가 오면서 지금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공포감으로 번졌던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인플레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하락을 하고 안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반대로 공장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공장을 돌아가게 하려면 뭐가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로 또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악순환처럼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좋아보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좋아보려고 했던 게 다시 나쁘게 돌아오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런 고리를 살짝 끊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원전에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꽤 많이 힘을 받았던 하루 그리고 또 조선주랑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셌군요. 네네. 뭐 뉴스는 다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11월부터 이제 많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위드 코로나.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12월 달까지 여행이 뭐 다 완판됐다라고 뭐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뉴스도 아침에 오면서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많이 뜨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뉴스가 있었죠. 뭐 전국에 있는 이제
공항들 이제 서서히 하나씩 둘씩 이제 해외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뭐 김해공항도 열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출발하는 여행 국가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여행 상품 많이 팔리게 되니까 뭐 면세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같이 또 따라서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11월부터 시작되는 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뭐 오늘 뭐 노래방 기기 업체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활동에 좀 제한이 어느 정도 좀 풀리면서 좀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산업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올랐어요. 뭐 면세점, 호텔,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좀 약간 인플레이션과 상관없는 종목들 네. 위주로 올랐었다라면 오늘은 그거에 반해서 어느 정도 좀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고 시장에서 정책적인 변화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쪽으로 조금 변화 시도 네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가 다시 호텔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전에 모텔까지 내려갔다. 네. 아, 그런 얘기. 다시 호텔로. 호텔 신라. 공항은 넘어가면 이제 호텔이죠, 그때부터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전문의님께서는 오늘 어떤 쪽 좀 관심 있게 보셨어요? 뭐, 주식시장에서. 사실 그 금요일 밤 미국 시장 보면 네. 약간 오늘 시장이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미국의 주요 주도주들이. 예, 다 빠지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좀 싸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67.5불 마이너스 한 1.6% 빠지면서 네? 아 우리나라 또 반도체 또 영향을 주려나 했는데 오히려 오늘 하이닉스가 되게 네, 세게 맞아요. 올랐잖아요. 오늘 하이닉스 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가 96.9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로 이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삼성전자 96,000원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네, 마이크론이 지금 67.5불이니까 삼성전자 67,5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예, 하이닉스도 10만 원 회복했고 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지금 7만 200원이네요. 네, 네. 네. 오늘 6만 전자대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나름 최근에 아유 우리 시장만 왜 이래였다면 네? 오늘은 금요일 미국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 네,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5G 주들도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좀 갖고 계신 종목은 유난히 강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좀 가닥도 잡은 것 같고요. 김민호예요? 아하, 네. 이런 날이 오네요. 네, 그 종목 좀 강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실 오늘 좀 KT 때문에 장애가 상당히 많아서 장중에 좀 혼선도 많이 있었었는데 네. 네, 오늘 그 종목은 좀 유난히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5G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좀 이제 바닥의 느낌?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날도 막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러긴 했었잖아요. 목요일 날 막. 네. 네. 네, 그랬었듯이 일단 뭐 관련주들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위드 코로나주들 좀 오른 편인데 최근에 5G들도 뭐 솔리드도 그렇고 뭐 KMW도 그렇고 서서히 네? 조금씩 상승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두루두루 낙폭과 대 경기 민감주 전반의 반등은 나오면서 일단 그쪽도 살짝 좀 해가 드는 모습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괜찮았던 친구들도 있었군요. 네, 이쪽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이제 스탠다드 모델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을 이제 LFP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네. 이제 바꾸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와르르 한번 쏟아졌었는데 그때 목요일도 저희가 그런 말씀드렸죠. 좀 선별은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양극재 부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해요.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니켈계를 많이 쓰고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하이니켈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뭐 전해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박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랑 응급제 업체들은 피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선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된 기술 이전 좀 받으면서 급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나노신 소재도 붙어서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박 업체들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그 다음에 전해질 업체인 첨보 이런 것들은 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양극재 업체들은 그게 뭐랄까 개념적으로 아 좀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빠지긴 했는데 음극재나 그 외에 다른 첨가물들은 크게 데미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뭐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반등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LG화학도 지금 계속 이제 증설,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증설했던 그런 캐파 증설 물량들은 거의 다 이제 테슬라 향입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는 120기가 같은 경우는 120기가 정도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거의 다 테슬라 향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뭐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제 딱 생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살짝 키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안 간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좀 약간 양극재 부분들이 그동안 좀 강하게 달려왔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 그러면서 좀 시장의 바톤이 뭐 자동차나 뭐 원전이나 그다음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살짝 넘어가 있고 이쪽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낙폭이 너무 과대했어요. 어떤 게요? 아니 오늘 좀 오른 친구들이면 하여튼 낙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맨날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네. 뭐 세계 1위라고 그러다가 뭐 수주 잔량이 엄청나다고 그러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주가는 정말 쫄 바닥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10% 뭐 이 정도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수주 받으면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는 바닥에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은 매일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매수. 근데 조선주도 예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해양에서 이제 원유 채취하는 그런 플랜트랑 뭐 플랜트 수주도 그렇고 네. 그런 해양에서 이제 부유해놓고 이제 원유를 채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 가치 선이라서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별로 인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자재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운반해야 되는 조선 발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혀 그러지가 못했었는데 오늘은 뭐 워낙 낙폭 과대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겸 뭐 저점 매수세 겸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뭐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 뭐 한국조선, 뭐 현대조선, 뭐 미포조선이 제일 강했고 네, 현대중공업 그렇게 해서 조선주들도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같이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을 다시 뭐 추세를 다시 복귀 위한 흐름으로 갈지는 뭐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알 수 없고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조금 움츠러있던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파월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네. 인플레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번만 연말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두 번까지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시장이 좀 움찔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경기가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을 더 망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뭘까? 파월에 혼재된 흐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이 아 이거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유동성 흡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시장이 좀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건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수가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3000선을 깨면서 뭐 저가권에 있었던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그런 민감주 섹터주들한테 기회가 좀 고르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연준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고 그 깊은 고민들을 빨리 해석해서 어떻게든 저 시장에 잘 반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요즘의 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 사실 뉴스하면 네. 좀 무섭거든요. 막 저 주말에 약간 기획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선전하는 거 봤었는데 네. 보면은 뭐 미국의 매장에 막 마트의 네. 매장 그 진열대가 막 통통 비어 있다라고 네. 팔아야 되는데 팔 물건이 없다고 수요가 너무 좋아서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무너진 공급망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래서 아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시장은 그렇게도 크게 개의치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이 무너진 공급망이 빨리 복구가 되는 시점엔 또 그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도 뭐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네.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망이 빨리 해소가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너지 부분들, 그다음 원자재 부분들 이거 풀려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코로나도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위드 코로나긴 합니다만은 빨리 이제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빨리 이렇게 노동력,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동력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봐야지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오늘 올랐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시장은 아침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가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로 이렇게 기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10월 25일 월요일 장 마감 상황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아, 그러면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